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쪽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신이 토기장의 손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기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8절까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앞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았을 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 바로 내 손에 안에 있는 그 민족은 바로 토기장이 안에 손에 들고 있는 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뽑든지 간에 그 민족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 민족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내가 어느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부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그들이 그의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또한 언제든지 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 약하구나 라고 하는 걸 봅니다. 나는 너무 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약하기에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아니 내가 너희의 보호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 여러분이 나의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여호와의 당신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성령님의 당신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호자에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보호자에게 의탁하고 사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야. 성령님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정말 얼마만큼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 아는 그만큼 그분은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어쩌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되어줄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지만 내 가슴 속에서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당시에는 섭섭했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는 섭섭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편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양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셨던 한 목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우리 감리교단이 참 그 당시에는 많은 뭐라 그러죠? 목회자 안에서도 바라버리면 이래 이상하나요? 하여튼 조금 이제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젊은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마음, 그분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호자들 보호자도 다 끊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섭섭하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내 것이냐? 내가 그러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그러하는 지만 그러는 너희가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나는 언제든지 너를 만든 얘기죠. 토기장이자 깨어 부수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쩌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아니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불행함 속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영민아, 너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네 잘났다고 뭘 해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저 열방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세전 요한에 속한 성도들아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너희가 너희들을 복 준다 뭘 한다 그러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 속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경고의 메시지다. 내게 경고의 메시지다. 영변아, 너가 너 발주변이 없어서 정말 발주변이 없는 너 엄마까지 너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너를 마을의 본고장인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너 본래 태생은 말 못해. 그렇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마련해줬고 말할 수 있는 말을 내가 너의 입에 주었다는 거야. 그러기에 너 자랑할 거 없어. 설교 조금 해도 자랑할 것 없고 뭔가 기도해서 뭔가 균이 나았다고 자랑할 것 없고 뭔가 해결되어도 자랑할 거 없어. 너는 다만 내 손안에 있다는 거야. 이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교만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교만하지 마. 언제든지 내가 깰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교만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범한 걸 제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고 두 번째는 무지한 피를 이제 무죄한 피를 흘렸고 세 번째는 자식을 여기 우리가 깜짝 놀라요.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 앞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저들은 스스럼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이웃 나라들이 훨씬 더 잘났습니다. 나라도 광대하고 군인들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만큼 세워주셨는데 이만큼 내가 섰는데 근데 제가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고 한다면 할머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야 인사하지 말아라 다 내가 했어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과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무장 피를 흘렸고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물로 불러 태워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왜 저들이 죄를 지어 우상을 섬겼고 무장 피를 흘렸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번제를 왜 드렸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니까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닌데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엮고 자기 욕심 때문에 무관자를 피를 흘리겠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아니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와서 있는 것 같고 나는 무관죄에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나는 내 자식이 더 잘 되게 하기서 난 이렇게 살아왔지 난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리지 않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사이에 있는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왜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죽어요? 누가 죽여서 그냥 저 위에 북한하고 싸워서 그냥 죽으면 참 거룩한 순교한 거룩한 죽음인데 자기 스스로 착한 목숨을 끌어요. 그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너무 약하게 키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음 속에서도 누가 나를 욕하든 말든 그냥 한쪽 귀로 세우면 되지 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부모에게서부터 어느 누구에게까지 우리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욕을 전혀 안 들어봤거든. 그러다가 그 욕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생명보다가 욕 먹는 것이 바꿀 만해요? 아니요. 내 선임이 저제 뭐 그분이 뭐 전역했더라고요. 내 선임이 전역엔 그 선임이 그냥 큰 욕을 많이 해서 나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자살했어. 알고 보니 그 선임이 5월달인가 뭐 전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었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아니라 바로 부모인 바로 내게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고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고기를 줄지언정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 그냥 보호하려 해. 너가 어떻게 해? 물에 이제 손을 이제 뭐라죠? 부엌에 설거지 하려면 아우 너가 어떻게 아까운 데가 어떻게 부엌에서 물을 묻히냐 그만 맞추면 내가 다 지금 뭐 저 알바도 버리세요. 알바도 왜? 우리 임윤사가 지금 동양 임윤사가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냥 훈련시키는 훈련시키는데 그래도 뭐 필요할 때마다 손 내밀면 주니까 그 돈에 대한 아쉬움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바를 한번 했었거든요. 집에 있을 때 그 돈이 책상 위에 그대로 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야 성진아 이거 돈 웬 돈이냐 이거 좀 아빠가 가져도 안 될까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말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제가 알바에서 번 돈이 시간이 아까워서 못 써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돈에 대한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땀흘림의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교만한지. 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갖다 바치진 않지만 그러나 바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물에 손 묻히면 안 돼. 너는 그냥 책상 앞에 공부만 해야 돼. 그렇다고 24시간 책상 앞에 공부합니까? 전혀 말해요. 천만의 말씀. 한 시간 공부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지. 뭘 몇 시간 앉아있다고 제대로 해요. 안 해요. 딴 생각하지. 그냥 열심히 그냥 뭐죠 이거 문자 보내고 그냥 다른 것 같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입만하려고 크게 가지고 그냥 버리고 아니면 그냥 다 봐서 다시 비습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해보니 어려워요. 왜? 그래 저기 내 새끼들 고생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째나고 힘들다 그러니 마음이 째나고 뭐 아파서 오니까 또 마음이 째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쩌면 냉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들을 다시 만질 수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교만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만하지 말고 똑바로 설교 시간에 졸지도 말고 옆에 사람 보지도 말고 쉬다가 잘 들어. 왜? 이것이 너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야. 또 먼저 된 자들, 먼저 된 자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이룰 테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고 내가 너를 주부를 수 있고 내가 내 선한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선한이 잘만 있으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들 열방 갔다고 했지? 또 가기 원하지? 네, 그렇죠. 가기 원하죠. 하나 가보지 말아라. 조금 됐다고 오기 힘주지 말고 조금 살면 하든 뭐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왜? 너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나를 도우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나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행히 여러분이 그 일을 살고 있지 않다면 겸손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시옵소서. 그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도 고백하시고 만일 내 속에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교만함이 이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내가 몰랐던 교만함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그 교만함을 떨쳐내 주십시오. 지금 내게 오는 그 교만을 떨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내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는 바로 내가 나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높신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것 작은 것까지도 다 교만합니다. 내가 나란 것은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교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얘기하지 마셨어요. 내가 도면 내가 너를 그냥 부셔서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닮을 솔직해서 내가 다시 오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붙잡고 다시 내게도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안하신 분이 계시다. 회개하면 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다. 너무 감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도 막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역시 하나님 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키면 다시 이제 그쪽으로 쳐다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는 오직 나만 보면 다시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나요? 8절 말씀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안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를 내리시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뜻을 돌이키겠다는 그 말은 모르면 다시 회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함으로 그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가 좀 더 있을 거니까 괜찮아. 아직 내 마음 막 놀다가 그때와 그 시는 우리도 모르지만 놀다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삶을 위해서 괴락하며 잘 살다가 어느 날 몸만 가지고 모든 거 다 부러지고 난 후에 그때서야 회개하면 참 보기 좋을 거예요. 그죠? 얼굴 만신창이네. 생활이 만신창이네. 삶이 만신창이네. 그때서야. 그래도,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왜? 그래도 그 주님께 나를 다시 받아주시니 감사하죠. 그렇게 다시 돌아오시려니까 아니면 지금 만신창이 되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지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복시켜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 우리 환경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말씀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게. 너의 삶을 풀어줄게. 내 육체를 풀어줄게.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님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냥 달기도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의 분노가 있던 그 분노도 하루에 다 사라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마음에 속상했어요. 마음에 그냥 속상했을까 아팠을까 그것만 생각나지 미움은 다 사라집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산다는 회개하면 산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회개하면 산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은 다시 우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깨진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 우리의 상처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싱그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죄는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어디선가 죄는 나오게 됐습니다. 요새 많은 이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가 보리보리의 그 같은 악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뭘 다 하적한다. 거기 한 주인공이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가.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문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잘못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아, 여러분 안 보셨어. 본체가 말씀드릴게요.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저는 드러나요. 아우, 저기, 오늘 드러나요. 오늘 저녁에 또 와야지. 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드러날 때 드러나는 것이 난 보고 싶은데 안 드러나니까 그냥 마음 들면서 보는 거예요. 어제는 텔레비 안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던데 내 그 시간대에 켜보니까 안 나왔어. 악은 죄는 언제나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생각해보니까 죄는 부메랑 것 같아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부메랑 것 같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시간 잃으면 그 부메랑 다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돌아오고 내가 악을 한번 막 잃으면 그 언젠가 다시 해서 내가 또 악한 것으로 내가 결국은 당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교만하면 깨어짐을 당하고요. 섬기고 살아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섬기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함을 깨어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내게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붙들고 세워주리라. 다시 내가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교만함은 깨어지고 항상 그냥 겸손하게 섬기고 먼저를 알고 나중을 알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붙들어주고 동행하며 삶의 형통함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원해 나고 난 후에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어지고 난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손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기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기 저는 여러분에게 붙잡고 싶은 것은 대가를 치르기 전에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두 손을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위에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 세움을 입음을 믿으시고 그 앞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